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이 역시 있었습니다. 믿었던 기술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2.38%,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것에 데자뷰처럼 다시 한번 800포인트가 넘게 이번엔 다우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3.9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구글의 알파벳 할 것 없이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3.9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거의 4% 가까이, 전 고점 대비해서는 22%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지 않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 2.8%가 하락하면서 4,175포인트 선에서 가까스로 시장이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빅테크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불안감들이 계속 작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장 마감하고 조금 전에 구글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넷플릭스처럼 엄청난 급락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조금씩 표출되면서 구글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2.7%대까지 밀리면서 그나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 했지만 이것에 상관없이 기술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일제히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가 하락폭이 가장 적었지만 반면에 경기 소비재 섹터가 무려 4.8% 하락했습니다. 나이키라든지 이런 경기 소비재 섹터가 일제히 역시 함께 무너지는 양상이었고요. 기술주가 3.86%,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3% 넘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융 섹터, 파이낸셜 섹터도 역시 3%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업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빅테크 기술주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